안녕하십니까. 그린텍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팀 신입사원 이은수입니다. 신입사원 평가과제, 고속 샘플링을 통한 주기신호 분석 프로그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개요, 개발 목적, 장비 및 동작 구성입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과 오실로스코프 비교, 기타 기능, 주요 코드, 프로그램 실행 영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작 후기입니다. 개발 목적입니다. 첫 번째, NIDAQ 리드 아날로그 펑션의 고속 샘플링 기능을 학습합니다. NI 태스크 생성, 고속 샘플링 기능과 관련된 함수와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숙지하고 다량의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 주기 신호의 분석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측정 신호를 분석하고 주파수, 주기 점유율, 시료치를 산출합니다. 장비 구성입니다. 펑션 제너레이터로 주기 신호를 출력하고 NI 카드를 통해 PC로 데이터를 받아 분석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화면 구성입니다. 화면 맨 위쪽에는 NI 주파수, 샘플수, 시간, 파형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설정값 입력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주기 신호 측정이 시작됩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화면 중앙에 그래프로 출력됩니다. 측정이 끝나면 주파수, 온타임, 오프타임, 주기 점유율, 시료치를 산출하여 화면 오른쪽에 출력합니다. 맨 밑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측정한 주기 신호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데이터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식입니다. 해당 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하기 위해 한 주기당 데이터 수를 구하는 함수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사인파를 50Hz로 출력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주파수와 RMS 값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인파를 100Hz로 출력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전 그래프보다 주기가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인파를 500Hz로 출력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주기가 확연히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주파수도 500Hz로 정확한 값이 산출되었습니다. 램프파를 50Hz로 출력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주파수와 RMS 값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램프파를 100Hz로 출력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전 그래프보다 주기가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램프파를 500Hz로 출력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주기가 확연히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주파수도 500Hz로 정확한 값이 산출되었습니다. 펄스파를 50Hz로 출력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RMS를 제외한 모든 값이 일치했고 RMS 값도 근소한 차이일 뿐 거의 일치했습니다. 펄스파를 100Hz로 출력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전 그래프보다 주기가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펄스파를 500Hz로 출력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주기가 확연히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분석값도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와 비교 시 약간의 오차가 있었던 RMS 값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PC 프로그램과 오실로스코프 비교 시 약 0.01V에서 0.05V의 오차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식으로 계산한 RMS 값과 PC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값은 오차가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RMS 값이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한 값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능입니다. 주파수 외에도 원하는 샘플 수를 설정하여 신호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측정한 데이터로 그려낸 그래프는 확대하여 정확한 파형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코드입니다. 작성 언어는 C#입니다. 태스크를 컨티뉴 모드로 설정하고 원하는 수량만큼 데이터를 읽어오는 리드 멀티 샘플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분석식의 핵심 값인 한 주기당 읽은 데이터 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양수, 음수가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를 체크하여 한 주기당 데이터 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입력받은 데이터의 모든 주기 평균 값을 구했습니다.
출력과 계산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NI 주파수, 샘플 수, 시간, 파형, 데이터를 콤마로 구분하여 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저장된 데이터 값을 불러와 그래프를 그려주고 주파수, 온타임, 오프타임, 주기 점유율, RMS 값을 산출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영상입니다. 펑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주기 500Hz, 진폭 5V, 주기 60%로 설정 후 신호를 출력합니다. 프로그램에서 NI 주파수 2만, 샘플 수 2만, 시간 3초를 입력합니다. 입력되지 않은 값이 있다면 오류 메시지를 띄웁니다. 파형까지 설정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3초 동안 그래프를 출력하고 분석 값을 산출합니다. 데이터는 저장 버튼을 눌러 CSV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 저장된 데이터는 불러오기 버튼으로 파일을 열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작 후기입니다. 펑션 제너레이터와 오실로스코프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껴 팀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 사용하다 보니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파형을 생성해보고 측정해보며 고속 샘플링을 학습했습니다. NIDAQ의 리드 아날로그 펑션의 기능을 파악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량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PWM은 전류 전압 제어에 많이 쓰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